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학교 공사 벽돌 하차 및 운반 작업이거든요. 어제 거는 이제 하차하는 영상이었고, 오늘은 운반하는 영상인데, 이제 화물차 한 대가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운반하다 말고 하차하고 있습니다. 하차는 금방 했어요. 바로 이제 그 넓은 공간에서 바로 옆에서 내려놓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운반하는 거는 여기서 떠갖고 저 건물 뒤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운반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는 지게차는 일단 물건을 들게 되면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빨리 가다가 만약에 급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은 앞에 있는 물건이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일정하게 천천히 가야 돼요. 아, 참고로 저 경계석은 제가 작업한 거 아닙니다. 다른 지게차 사무실에서 작업한 거예요. 서로 이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현장은 그렇습니다. 지게차를 이 업자분들이 부르기 때문에 한 군데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벽돌하는 분은 저를 부르고, 경계석 하는 데는 또 다른 지게차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하지만 이제 제가 벽돌 작업하고 있는데 다른 지게차가 와서 또 벽돌을 하진 않아요. 같은 학교 한 현장이지만 이 공정별로 업체가 다 틀리고, 또 돈 주는 것도 또 다 그분들이 다 주기, 다 따로따로 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는 그 1층에 날릴 거 앞쪽에 10바레트를 갖다 놓습니다. 10바레트면은 벽돌이 한 만 장 정도 돼요. 이게 한 바레트에 천 장 정도 되거든요. 요거 만 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미탈 두 바레트. 100포대만 이제 앞으로 옮겨놓으면 되는데, 지금 대리석 위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요거 조심 안 하면은 대리석을 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도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해 놓은 거. 지게발 뺄 때 너무 꽉 누르고 빼면은 대리석 그 코너 부분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이러니 이제 벽돌 10바레트 들어갔고, 이번에 이제 레미터 2바레트만 갖다 놓으면은 1층에 들어갈 거는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쪽에는 끝입니다. 이제 다시 뒤에 쪽 다시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사다리 근처에 갖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인력으로 저 사다리를 해갖고 이제 올리는 작업이죠. 이 신축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랜더를 많이 써요. 붕대지게차라고도 하죠. 여기 이제 붕대지게차를 이용해갖고 2층, 3층, 4층, 5층까지 이제 전부 다 그 하이랜더로 올리는데, 이곳은 이제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기존 그 건물의 벽을 뚫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이랜더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히 하고 오전 작업 끝냈고, 지금 이제 미리 벽돌을 많이 갖다 놓으면은 이분들이 벽돌을 사다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만 옮겨놓고 오후에 지금 다시 갔습니다. 오후에 다시 가갖고 멀어진 벽돌을 이제 앞에 쪽으로 사다리랑 제일 가깝게 갖다 놓은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끝나갖고 저 벽돌들을 치워야지만 다시 이제 운동장에 있는 벽돌을 운반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부지런히 벽돌을 두 파레트씩 떠버리게 되면 현재 이제 이 벽돌이 두 파레트씩 날리면서 파레트가 좀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여기서 또 두 개씩 날리다 보면 잘못하면 파레트가 빠져버리면 벽돌이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귀찮더라도 한 파레트씩 날리는 중이죠. 벽도 보이시죠? 한번 부서진 벽돌은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은 더 많이 무너져 갖고 일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거 천장짜리 파레트는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또 지게차로 두 개를 뜨는데 발을 너무 깊숙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 파레트가 낮기 때문에 너무 깊이 넣으면은 이 지게차가 발을 빼다가 이 벽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발에 지금 덜 들어갔죠? 그래도 문제가 없답니다. 지금 이 학교 현장 말고 또 다른 학교 현장이 또 시작됐어요. 그것은 이제 경계석부터 하차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이 보도블럭과 경계석 공사를 할 것 같아요. 벽돌이 아니라요. 학교마다 하니까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고 어저께는 또 그 토당 초등학교라는 학교에 가서 간단하게 또 한참 내려주고 왔고 학교마다 이제 다 공사 중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이제 학교 공사는 간단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게차를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잠깐 쓰고 또 매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이죠. 그래도 일단 일은 깔끔하고 지게차가 하차 작업이나 운반할 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돈도 잘 나온다는 거, 그게 뭐 이제 학교 공사의 매력이죠. 그렇잖아요. 영업용 지게차라는 게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한 지게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중요하지만 돈 잘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학교 공사만큼은 그래도 돈이 잘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저 뒤에 있는 파레트 아랫부분이 약간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바로잡기 위해서, 운반하기 위해서는 불안전한 파레트는 잘 좀 수정을 해갖고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여튼 이틀에 걸쳐서 지금 벽돌 동영상 올려드렸는데요. 요거 이제 작업 끝나고 나면은, 그 작업 끝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운반해드린 벽돌을 뭐 2층, 3층으로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거 다 올리고 나서 벽돌을 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쌓는 게 끝날 때쯤 되면 이제 타일이 옵니다. 타일. 타일도 꽤 많이 올 것 같아요. 벽돌이 좀 물량이 되면요. 그때도 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 벽돌 파레트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벽돌이 화물차에 싣고 오면서 왼쪽으로 지금 많이 쏠려 있는 상태예요. 이대로 가게 되면은 지금 잘못하면은 벽돌이 왼쪽 쏟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게차로다가 벽돌을 바로 세워주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다가
길바닥에다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이 최고잖아요. 오늘도 이제 지루한 영상 봐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확실히 입추지 나고 나니까 그 날씨가 좀 많이 또 시원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 절기라는 건 정말 무시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이제 고생하시고 화이팅입니다. 대박 나세요.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감사합니다.